여러분들이 정말 잘하고 싶으면 많은 사람들한테 한번 가서 받아보세요. 정말 잘한다는 사람은 소문 난 데 가서 받아. 네? 그럼 비교가 돼, 비교. 누가 잘하는지. 그럼 그분한테 정말 잘하면 마음 다 내려놓고요. 배워보세요. 그게 가장 빠른 일이에요. 저 엄청나게 받은 적이 있어요. 누가 잘하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느껴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거예요. 직접 맛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임상시술 세미나 1월마다 해요. 아마 여기 그 김순자 선생님 강의 산후관리 그거 1월날 끝나고 오전에 그죠? 오후에 되면 제가 임상시술 세미나 할게요. 저희 방배 통해서. 그리고 여기서 순자 선생님 강의 듣고 저희 샵에 가서 임상시술 세미나 들으시면 연결이 될 거예요. 그 순자 선생님도 저희 제자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키즈과 테라피 그거를 이제 하게 된 거는 애들이 말을 못해요. 아프다는 표현을 정확하게 못해. 그리고 하게 돼도 엄마들이 참 무심한 게 그건 성장통이야. 그죠? 그건 성장통이라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성장통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애는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 정도는 TV에 나왔는데 애가 무릎이 아프다고 했어요. 엄마 아빠한테. 그랬더니 그러니까 성장통이야. 좀 지나면 괜찮아. 근데 점점 좀 아프죠, 걔가. 그래서 나중에는 학교도 못 갈 정도로 아프다고 하더라고. 그럼 병원에 한번 찾아갈 만하지 않아요? 그죠? 안 찾아가는 거야. 그리고 헬체어를 사줬어. 그것도 시간이 흘렀죠. 그래서 이제 애가 이제 증상이 이상해지는 거죠. 대소변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간 거야. 그래서 가서 딱 정밀검사를 봤더니 뭐라 그래요? 신장? 네? 이 신장? 신장 뭐죠? 죽은 거. 신장이 죽었어. 신장이 다 죽었다고. 예, 신장이 죽음이 시켜야 되잖아. 그죠? 그걸 다 죽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누가 신장을 떼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걔는 목숨이 그 정도까지야. 부모의 그 상식이 아니죠 이거는. 근데 대부분이 성장통으로 애들이니까 어디 크면 아프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건 그 여러분들이 잘 볼 거는 얼굴을 보세요. 애들 얼굴이 상태가 안 좋으면 어떻게 변해요? 상태가 변하네. 상태가 안 좋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얼굴에 한쪽이 시끄러져.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눈이 어때요? 눈이 제자리에 있지 않아. 그리고 막지 못하고 인상이 어떻게 돼요? 애들 인상이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조금 이렇게 딱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늘 봐왔기 때문에 모르는데 여러분들 딱 보자마자 어떻게 돼요? 애들 얼굴부터 딱 보셔야 돼요. 일단 맑은가? 그죠? 그 색깔이 밝은가? 그리고 이목구비가 어떻게 돼? 똑바로 돼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애들의 자세가 바른 애들은 편안해 보여요. 바른 애들은. 그리고 걷는 것도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조금 몸에 문제가 있는 애들은 어떻습니까? 걷는 게 자연스러워. 그리고 앉을 때도 똑바로 앉고 어떻게 앉아요? 딱
그러니까 관찰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응? 사람을 볼 때는 관찰력이 중요합니다. 고객이 문 열고 딱 들어오죠. 그죠? 문을 열 때부터 여기 앉을 때까지 다 파악이 돼야 돼요. 점쟁이가 뭐라 그래요? 문 열고 딱 들어서 다 파악된 거죠? 그죠? 뭘 못 파악했어, 점쟁이는? 그 사람 인상, 행동, 다 나온 거라고. 다 못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10대, 20대, 30대, 40대 다 틀려요. 왜? 그러니까 10대, 20대는 못된 거예요. 학교 고민, 이성 고민. 그죠? 20대, 30대는 결혼 고민이죠? 30, 40대는요? 결혼하고 나서. 응? 돈, 애들, 그렇지 않아요? 40, 50. 그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다가 딱딱딱 나눠서 딱딱 들어와서 상담하면 거의 다 맞아요. 이제 제가 자연치유 공간인가요? 자연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학문이 조금 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학문이 깊고 높을수록 본인들은 그 원인 뿌리를 빨리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너무 높고 저기하다고 안 하시면 힘들어. 왜냐 이제 처음에는 차있는 우주 공간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운이 어떻게 뭉치면 뭔가 보이죠? 하늘에서 뭐가 보여요? 그가 뭉치면 구름, 구름. 땅에서 뭐가 보이죠? 기가 뭉치면 뭐가 보여요? 땅에서 물, 물. 그죠? 아, 하늘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기가 뭉친 거를 이렇게 입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름이잖아요. 구름이 보이죠? 흩어지면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얘기하잖아요. 삶은 구름과 같다. 그러니까 뭉치면 살 것이요. 흩어지면 죽은 것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우주 공간이라 생각하시고, 이게 뭉치잖아요. 그럼 뭔가 극이 하나 생기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요? 자, 무극에서 태극이 형성이 됩니다. 그럼 얘가 가만히 있지 않고 운동을 하죠. 그죠? 회전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제 설정을 사실 이게 우주 공간을 할 수가 없어요. 교환되기 때문에. 공간이 엄청 넓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설정 자체가 할 수 없는데, 임의로 한다 생각하시면 돼. 임의로. 아유, 공간이 맞아요. 안 되지. 아니, 그 동그라미 그리기가, 아니, 쉽지 않아, 이거. 맨날 연습해도, 그날그날 틀려. 아, 이제 좀 됐어요? 요게 이제 움직이거든요. 이게 무슨 그림 같아요? 선풍기나 환풍기 이렇게 바람결이 돌아갈 때 이 모양이죠, 그죠? 그 뭐 이렇게 눈 깎을 때도 있잖아요. 이런 칼날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게 돌아가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게 태극이 돌아가면서 음양이 생기는 거예요. 이쪽을 양이라 그래요. 그 양은 이렇게 하나로 쓰고 음은 이렇게 둘로 나눠주죠. 주역에서 이렇게 개도 생기는데, 그 태초에 무극에서 태극이 생겼는데 이게 갈라 음양으로 갈라졌잖아요.
그죠? 음양, 음양의 뿌리는 태극이에요. 원래 하나에서 둘로 나눠졌기 때문에. 그럼 우리 몸도 뿌리가 있다는 얘기야, 뿌리가. 그죠? 우리 몸에. 우리 몸의 뿌리는 뭐예요? 자, 가운데 중심에서. 그죠? 자, 양이 이렇게 갈라졌잖아. 그럼 저는 이거 뿌리를 가운데, 가운데 중심이 여기죠? 골반이잖아. 그러니까 골반이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어요? 성분입제. 이걸 뭘로 본 거예요? 태극. 이걸 태극으로 본 거예요. 자, 여기서 양쪽에 뭐가 있어요? 양쪽에 뭐가 있어? 장골 있잖아. 장골을 뭘로 본 거죠? 음양으로 보셔. 음양으로. 그럼 장골에 틀어지면 결국은 이 태극의 문제죠. 중심. 얘가 흐트러지면 어떻게 돼? 얘가 흐트러지죠? 그 얘를 바로 잡으면 얘가 바로 잡히죠. 자, 얘를 바로 잡아서 두 개를 잡을 수 있고 두 개를 잡아서 하나를 잡을 수 있어 없어요? 아, 똑같은 얘기를 지금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게 하나가 둘로 나눠지고 원래는 하나야 모든 게. 우리 몸도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음양이 존재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는 열이라고 했잖아, 열. 그죠? 여기는? 네. 결국, 열이 나느냐, 추우냐 따라서 어떻게 돼, 몸이. 병이 생기는 거 아니야. 몸에 병이 생기는 거는 동양에서는 열과 내용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아프면 뭐였어요? 영혼이가요. 아니, 가기 전에 옛날에. 가기 전에? 할머니가. 이마 만져보고 발 만져봤자. 그래서 이마가 뜨거우면은 상태가 심각하다. 발이 차가워도 어떻게 돼? 그래서 뭐 했습니까? 손발 땄잖아요. 다 그게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큰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병원 가기가 하늘의 별따기였어요. 그리고 시골에 있을 때는요, 한번 병원, 음대 있죠, 음대. 네? 엎고서 가야 돼, 하루 종일. 그거 쉽지 않나, 그거. 그럼 거기다가 없앴어요. 집에서, 어르신들이, 그죠? 할머니가 의사야, 의사. 네? 그거 안 되면 어디 갔었어? 성황당 있었어, 성황당. 옛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성황당에서, 그 사람이 다 대소사를 했다는 얘기야. 그걸 다 일본 놈들이 없애고 그랬죠. 그 우리 그 사주 명리학도 매 이제 정월 되면은 엄청나게 보러 다닙니다. 그죠? 다 보러 다녀요. 왜 보러 다녀요? 그거 안 다니는 거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장사하시는 분들은 꼭 보러 댕겨요. 우리 돈하고 지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희도 계속 보러 댕겼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올해는 어떨 것이다, 내년에 어떨 것이다 계속 얘기하잖아. 근데 그렇게 됩니다. 저도 그걸 겪어왔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제대로 보는 데를 찾아가셔야지. 제대로 보지 못하는 데 가면 거꾸로 얘기해. 지난 분 말아요. 그죠? 사람도 사람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음양이 이렇게, 그러니까 음과 양이 가장 중요해요. 둘 중에 하나니까. 그죠? 그 음양이 회전을 해. 돌면서 물이
상생을 만든다. 그래서 일수라고 해요. 일수. 그죠? 일수. 그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동양의 설정에. 그 다음 뭐가 이? 화. 그죠? 그 다음 삼? 우주에 제일 먼저 물이 생겼고 불이 생겼고 생명 아니 생명이 나왔죠. 뭐, 그죠? 네? 생명이 어떻게 탄생했어요? 생명의 탄생 아니 토지 토. 그래서 달 탐험가들이 제일 먼저 행성 탐험할 때 제일 먼저 따지는 게 물이에요. 거기에 물이 나온다. 물이 없으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거든요. 그 물이 있으면 저 햇빛이 있어야 돼. 그죠? 땅에, 이 땅이 있잖아. 이 땅이. 하늘은 목과 토금으로 움직여요. 목성이 가장 크잖아. 그죠? 우주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주기 이게 온이라고 해요. 온. 온. 계속 주기적으로 바뀌어요. 이게 무슨 각기토 각기토 을병 이렇게 들었어요. 각기 토부터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하늘에서는 이렇게 목과 토금수로다가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땅에서는 토금수 목화, 토금수 목화로 진행이 돼요. 결국 그게 지배를 받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하늘이 목이라면 땅은 재성이에요, 재성. 그러니까 그걸 받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순리에 어긋나면 죽는 것이고 하늘의 순리에 따르면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세력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땅이 있었는데 자, 태초에 뭐예요? 응? 뭐 하나가 뚝 튀어나오지? 땅 속에서. 이게 땅이잖아요. 토란 말이야. 뭐가 하나가 땅 밑에서 튀어나와. 자, 요게 목의 기운이야. 이제 목의 기운은 어떻습니까? 하나가 뭐가 툭 튀나. 자, 이건 보여, 안 보여요? 태초에 이름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원래 제 꼭대기는 안 나타나. 누가 나타나? 얘의 수호신들. 세 명 있죠? 전진 수호신 세 명, 다섯, 세 명 있죠? 그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야. 뚜렷하게 나타나면 이 일곱 명이 나타나요. 햇빛이, 이렇게 태양이 딱 비추잖아요. 그죠? 비추는데 태양 자체가 이렇게 확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드러나? 적외선, 자외선, 가시광선. 그리고 그것이 더 퍼져서 빨간 옷을 파란보고 우리 눈에 확 들어오죠. 그게 무지개야. 그걸 칠색이라고 해요. 칠색. 칠색. 그죠? 칠정. 칠정.
빨주 노 초 어, 파 아, 남 어. 7장이 뭐죠? 이 색깔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여자들 마음이 변합니다. 그날의 기후, 뭐 날씨에 따라서 여기 조명 있죠?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감정이 변합니다. 일곱 가지. 그래서 황제내기든 동의국에도 제일 먼저 뭐 마음부터 어, 다스려라. 마음 다스리기가 상당히 어렵죠. 근데 이것은 태양의 기운을, 태양 있죠. 태양의 기운을 받고, 어, 이런 감정의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봄에 그 기운은 이 상승하는, 이 솟구치는, 땅에서 뭔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기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애가 툭 튀어나왔잖아. 튀어나왔으니까 땅속에 있을 때 좋았잖아요. 나오고 나니까 어떻게 돼? 험한 것들이 많지. 험한 것들이 뭐야? 애기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나왔을 때 험한 것들이 뭐죠? 험하다. 험하다는 것은 자, 이게 춥다. 젠. 여기는 어, 덥다. 여기는 풍. 바람이 불죠? 여기는 좀 건조하고 여기는 습하다. 자, 이 기운 때문에 어떻게 돼? 딱 튀어나왔더니 어떻게 돼? 너무 추웠어요. 이빨이 얼어 죽죠? 아, 지금 벌써 튀어나온 거 어제 같은, 어제 그저께 같은 영하 13도 되면 어떻게 돼? 나오자마자. 올까야. 그리고 너무 막 나왔는데 35도까지 올라갔어. 사람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나왔는데 물도 없어. 습기가 하나도 없어요. 건조해. 죽는다. 이게 기운이야, 기운. 그죠? 이걸 뭐라 그래요? 사기. 여기 화가 하나 더 있죠? 불화자가. 그래서 이걸 유금이라고 해요. 이거를 육기라고 합니다. 육기. 그래서 오운 육기. 여기 오운. 이게 육기예요, 육기. 그래서 육기라는 거는 제가 여기서 쓸 건데, 자, 그 기후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사람의 생로병사가 정해지고 기륭화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애들 같은 경우는 이 기운이잖아요. 여기는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아이들. 자, 여기는 뭐겠어요? 여기는. 청년기죠? 자, 여기는. 중년이. 여기는? 어, 장년이. 여기는? 노년이. 그러니까 힘든 게, 지금 가장 힘든 게 가장 약했을 때. 노년기하고 아이들이야. 그죠? 쭉 활발할 때 뭐야? 청년기, 중년기, 장년기, 여기는 어떻게 돼? 아, 이 사람들은 기운이 왕성하기 때문에. 어, 내 기운이 어떻게 돼? 크든 적든 간에 받아들일 탄력이 있어 없어요. 그래도 충분하지. 면역 기능이 갖춰졌잖아.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갖춰져 있을 수 안 갖춰져 있어요. 굉장히 떨어져 있죠. 약하잖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수목을 굉장히 중시하셔야 돼요. 결국 여기서 이 생명체가 이 목뱉기 없잖아요. 그죠? 이 생명체잖아. 여러분들 이 생명체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돼? 이 주말에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생명체가 감당하는 장부가 뭐예요? 간담이에요. 애들이 간담이 좋아야지, 간담이 나쁘면 어떻습니까, 애들이? 눈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근육에 이상이 생겨요. 근육에 이상이 생긴 애들은, 이 한쪽이 이렇게 딱 땡기면 이렇게 돼요, 애들이. 걸을 때. 봤어, 이런 애들? 봤잖아요, 장애들 못 봤어, 이거?
그리고 이렇게 된 애들도 있지, 이렇게. 많아요. 그 입이 어떻게 돼? 삐뚤어진 애들이지, 이게. 그 장애인들 잘 봐봐요. 그 장애인이 안 되더라도 어떻게 돼? 이 간담회 이상이 있는 애들은 근육이나 또 눈이나 또 어디 이상이 오죠? 손발도. 그리고 감정이 없어지니까 얘들. 화를 막, 신경을 막 내고, 굉장히 강렬하게 애들이, 도체인데. 그리고 얘들이 실한 애들은, 실하고 화가 있는데, 실한 애들은 새벽 3시 반까지 안 자요. 잘하게 해도 안 자. 그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억지로 재우는 게 잘 오는 게 아니야. 또 화한 애들은 어떻게 돼요? 11시 반 되면 고락 떨어져. 일어나지 못해. 계속 자는 아침에 들었는데 못 일어나죠? 기운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간담회 장부가 아이들 관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키포인트를 여기에 잡으셔야 돼요. 근데 보세요. 자, 얘가 약했을 때는 얘가 약하잖아. 얘가 간담회라겠죠.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가장 여섯 중요한 게 뭐야? 불이 있어야 돼, 흙이 있어야 돼, 물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게 절대적이란 말이야. 이게 얘가 성장하는데 절대적이죠. 아, 이 중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얘가 뭐야? 장부가 신장방광이죠. 얘 기운을 살려주는 게 얘란 말이야. 그죠? 수생목이잖아요. 근데 얘 기운이 어떻게 돼? 만져봤더니. 문제가 있어. 응? 얘가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문제가 생깁니까? 얘 증상이 뭐예요? 그치, 소변. 좋아, 좋아. 눈 뽑아요. 소변. 뼈. 아, 좋아, 좋아. 아, 훌륭합니다. 또. 같은 얘기 해야지. 응, 머리카락. 아, 좋아. 잘 나오고 있어. 또. 육갈이 밖에 안 나와? 왜 증상이 그거밖에 안 나오나요? 왜 얼마나 많은데 얘가? 그 이빨. 또. 아, 진짜. 이건 달달달달 요거 왜 오행생착표가 아니었어? 자, 귀지, 귀. 내가 안 들리잖아, 귀가. 안 들리니까 걔 목소리가 어때? 목소리 큰애는 뭐가 안 좋은 거야? 그걸 딱 알아야 돼. 결국 말을 못하는 건 뭐예요? 못 들어서 그래. 말을 못해, 나. 들어야지 말을 하지, 그죠? 그렇지 않아요? 애가 딱 들어오잖아요. 이거부터 봐봐. 성장 안 되는 거는 벌써 얘가 고갈된 거야. 제 기능을 못 한다는 얘기죠. 얘가 수생목을 못 한다. 그죠? 수생목을 못 하는데 키가 크겠어요? 키 조만 애들이 많이 올 거 아니야. 그럼 키 조만 애들 딱 형태를 보시라고. 머리카락이 어떡하겠어요? 거칠어요. 푸석푸석하고 애가 벌써부터. 결국 귀가 어떻게 돼? 자꾸 물어봐, 되물어봐. 뭐예요? 그리고 소변이 어떻게 돼? 소변이 몇 번 봐야 돼, 하루에? 응? 네 번 정도 가. 대변은? 몇 시? 5시 반에서 7시 반. 네? 왜 5시 반이에요?
왜 5시, 어떤 사람은 5시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왜 그래, 왜? 어? 뭐라고?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왜 사람마다 틀려. 똑같아야 되잖아. 그죠? 똑같아야 되죠? 왜 틀려요? 일본 시간하고 우리나라 시간은 똑같아, 안 똑같아? 왜 그랬어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어? 아, 뭐 때문에 똑같냐고, 뭐 때문에? 왜 똑같아야 되냐고. 왜 똑같아야 돼요? 우리나라하고 일본 놈하고 왜 똑같아야 돼? 당연히 그 경도가 틀리잖아요, 이게. 근데 왜 똑같을 수가 없잖아, 1도씩. 이게 회전하잖아, 이게 1도씩 바뀌잖아. 그 15일마다 어떻게 돼? 계절이 틀린데. 그러면 일본 놈들하고 우리나라하고 경도가 다 틀리잖아요. 근데 왜 똑같아야 돼? 사연이 있는 나라야 우리나. 가슴 아픈 나라입니다. 지금도 그래. 지금 왜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미국 때문에. 잠시 우리나라가 뺏어 왔었어 사실 우리나라 시간. 근데 미국의 그 정책 있잖아요. 군사 정책. 어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틀리면 어떻게 돼? 30분 차이가 나거든. 짜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시간에 맞춘 거야, 이걸.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30분 차이밖에 안 나요, 사실은. 응? 근데 일본 시간하고 앞당긴 거지, 30분을. 아니, 일본이 지금 12시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몇 시야? 11시 반이에요.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30분 걸린단 말이야. 근데 걔들이 미리 정해놓은 거지.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이게 이제 그 24절기 12개예요. 지금 여기가 입춘이거든요. 입춘 지냈죠? 그다음 뭐가 와요? 무슨 경치 춘동 지금 아직 무슨 안 왔어요. 이 정도 오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입춘. 자, 봄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봄 기운이 여기까지 시작이 됩니다. 이게 봄 기운이에요. 점점 따뜻해. 이때 따뜻하다. 정말 따뜻하다. 그죠? 이때 꽃이 핀다는 얘기예요. 언제? 묘. 이게 묘가 뭐예요? 꽃이지, 꽃. 사주에서. 꽃이 피어나는 시기가 요때란 말이야. 충동. 보세요. 어? 자, 이제 봄비가 내릴 거 아니에요. 그 다음 개구리가 나오지. 개구리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겨울잠에서 깨어나서 좀 따뜻해지고 있다는 게 올라가고 있다는 게 기운이. 그 이때 꽃이 피거든. 이때 이제 사람들이, 아, 봄이 이제 왔구나. 에? 개구리가 나오면 사람도 나온다. 바깥, 저기, 방구석에서 어떻게 돼? 나오는 거야. 옛날에는 하도 눈이 많이 내려갔고요. 막 여기까지 막 쌓였었죠. 못 나오는 거 나오고 싶어도. 그 전부 집안에 이게
파묻힌 거 아니야, 눈 속에. 근데 거기서 생활하다가 이제 눈이 쫙 녹잖아요. 그죠? 그 날씨가 따뜻하니 그때 이제 그 집안에서 나와서 어떻게 돼? 이제 막 농사질 거를 준비하는 거지. 그죠? 이거를 누가 알았어? 이 절개를. 임금님이 아는 거니까. 누구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백성들한테. 왜? 아, 씨 뿌릴 때 되면 씨를 뿌려야 될 거 아니야. 야, 이제 밭 갈아라. 밭 싹 갈아. 그죠? 절개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점착한 거 아닌 게 아니잖아. 태양의 각도가 있다는 얘기죠, 주기가. 그러니까, 여기까지 힘든 사람이 있어요, 정말. 금수. 여기 이제 이 기운이 이제 심각해. 7월이잖아, 이게 7월. 7월에서부터 막 운이 안 좋은 거야. 어? 이때,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금수가 사주에 목화가 없고, 춥다고 하지 않고 사람이 사주 볼 때, 아유, 이 사주가 춥네. 그럼 이때부터 안 좋은 거, 강하니까. 어? 그 사람이 어떻게, 이춘 딱 지나면서. 약하잖아. 힘 들어오죠? 막 좋아지기 시작해. 나도 몰라, 왜 좋아지. 광고도 안 했는데 막 손님이 들고. 이게 기분이란 말이야. 응? 애들이 어떻게 돼? 벨벌벌이잖아. 이때부터 잘 되는 애들이 있어. 그죠? 건강도 좋아지고, 공부도 잘하고,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지. 자연의 이치, 자연의 섭리고. 이 자연의 섭리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자, 이제 퍼지죠? 중심에서 퍼지지. 자, 우리 인체가 이 심장이 여기 있잖아요, 심장이. 자, 피를 어떻게 돼? 전신을 공급하지. 아니, 머리하고 팔 벌린 거하고 다리 아니에요. 뭐를 공급한다는 얘기야? 피, 피, 피. 자, 여기서 이 기운을 받아서 어떻게 돼? 얘가 꽃이, 저기 나무가 성장하고, 이파리가 무성하게 꽂혀나가면서, 불처럼 확 타오르죠. 자, 심장이 어떻게 돼? 점점 뜨거워지면서, 혈기 왕성하잖아. 청명기하네요. 막 들이미는 거야. 들이대는 거 아니야. 막. 응? 빨간 옷 입고 막 그냥 열정적이잖아요. 불태우잖아. 무서울 게 없는 거죠. 최고의 전설기지 여기가. 사주의 병화 이거 있는 사람들 어떻게 돼? 그냥 들이대는 거 아니야. 병화 일주 한번 보세요. 강한 사주. 막 무조건 막 들이대요. 자기 할 말 봐야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 정도로 강한 기운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폭발하는 거야. 그죠? 엄청난 폭발력이죠. 그러니까 이게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게 부족해. 힘이 부족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터져. 어서. 급상은 어서 일어나. 급상. 갑자기 죽는 거 있죠. 여기서 일어나, 여기서 일어나. 여기서 일어나. 자, 이런 사람이 가게 오면은 불 닦아야 돼. 아, 불 끄라. 그죠? 이거 따뜻하게 이게 대표하는 건 어떻게 돼? 어, 뜨거워서 자기가. 자기가 얘기해, 자기가. 아, 이거 굳이 꺼달라고. 그 사람은 열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열을 빨리 이쪽으로 내려주는 게 급성입니다. 그죠? 병락을 해드려도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되죠. 경금이 대장이죠. 여기는 심장, 광고. 그래서 얼른 어떻게 돼? 끌어내려야 되겠지. 관절 얘가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 얘가 강하죠. 우울증이죠, 우울증. 희망이 없지, 희망이. 안 움직여요. 응? 방금 전에 하는데 컴퓨터만 한다고. 그런 애들 많잖아요.
우울해 보이고 참 답답하지 부모 입장에서는. 그죠? 그런 애들을 살리는 방법은요, 올려주는 거예요. 그럼 뭘 올려주냐? 간당 경락. 이게 간이고 이게 담이에요. 결국 이게 소장이고, 그죠? 이게 신장이에요. 이 경락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올라가기 시작해. 기운, 양이 많아서 어떻게 돼요? 일파만파 퍼지잖아요. 일파만파. 일파만파라는 거는 이게 장난 아닌 거야. 여기 머리에 병이 얼마나 많으냐면, 치통, 그죠? 코막힌, 눈, 귀, 편도선, 두통. 장난 아니죠. 막 여드름 막 나고, 그죠? 머리카락 어떻게 돼? 확 빠지면서 막 머리에 막 뜨거운 게 막 일어나고. 에? 그리고 목덜미 이쪽에서 막 뭐가 막 나와. 이 희한한 거. 뭐라고 하지? 시커먼 거? 어르신들. 뭐예요? 뭔 뒤져. 그죠? 딱 면역치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어깨가 막 아프지. 양쪽 어깨. 압이 차서 그런 거 아니에요. 위로 상기돼서. 그걸 내리면 다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내리면 이 위에 있는 게 이쪽으로 내리면 어떻게 돼? 싹! 100가지, 1000가지가 어떻게 돼? 똑같아. 애들이 나오지. 이걸 내리면 사람이 어떻게 돼? 고수죠. 왜 이런 생각을 안 합니까? 지금 천지자연의 이치는 어떻게 돼? 열과 냉의 문제라겠잖아. 그죠? 열러갖고 갑자기 급사하면 터지는 거 아니야. 뇌출혈도 사망했다 그랬지. 그죠? 심장 터져서 사망했다 그랬죠. 터지는 건 왜 터져요? 압이 차서. 통속 계속 통속 터지잖아. 이게 압이 계속 차는 거죠. 근데 압이 차는 원인이 있어요. 왜? 압이 왜 차요? 압이 왜 차? 내 몸에 압이 왜 차? 뭐 때문에 차겠어? 스트레스라고 얘기하잖아, 스트레스. 저희 키노에라고 얘기했잖아요. 간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노합니다. 그죠? 사람을 계속 화를 내게 하면 열이 쫙 올라가요. 군대에서 뭐라 그래요? 군대에서 열 받으면 응? 뚜껑 때린다, 뚜껑. 그죠? 스팀 받는다 그러잖아. 군대에서. 그죠? 그리고 이게 점점 받으면 어떻게 돼, 여기서는? 미쳐버리죠? 미친 병이 전부 심장이에요. 심장병에 의해서 미치는 거야. 미친 사람도 얼마나? 정신병원에 가잖아요. 그럼 정신병원에 간 사람들은 암이 있어 없어? 암이 있어 없어요? 정신병자 암이 있어 없어? 정신병자 안 걸린 거 들어왔어요? 왜 암이 안 생겨요? 정신병자는 왜 암이 안 생겨요? 열이 많이. 그렇지. 예. 열이 많아서. 암은 열이 약하니까. 그러네. 암은 열이 약하지. 진리는 딱 나오잖아, 벌써. 그럼 그 사람이 터지기 직전에 어떻게 돼? 내가 막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애들을 노하게 한다는 얘기죠. 엄마가 밥 먹을 때. 새끼야, 그렇게 하지 말라겠지. 그럼 밥 먹을 때 딱 걸리니까, 애가. 밥이 안 넘어가죠. 기분 나쁘면요, 위가 어떻게 돼? 딱 멈춰요. 장기는 이 감정에 굉장히 예민해 있어요, 우리가. 근데 내가 밥 먹을 때 걔도 안 먹는다는 게 그 얘기예요. 자꾸 잔소리하면은 이게 쌓이고 쌓이고 적이라 그래. 적. 그래서 이게 여기 쌓이면은 위가 쌓이면 뭐예요? 위적. 그죠? 비가 쌓이면 비적. 심장이 쌓이면 심적. 그건 적이라. 그래서 오장은 적이라고 하고 육부는 취라 그래. 적취. 그죠? 적취라 그래지. 적은 어떻게 돼? 만지면 딱딱해. 취는? 치는 만지면 어때요? 없어졌다가
있는 것 같게. 그래서 이게 정치가 쌓이면 고질병이 돼요. 자, 요걸 풀어주는 방법은 밥 먹을 때 건들지 말라. 밥 먹을 때는 칭찬을 많이 해줘요. 애들한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그러니까 애가 큰 애 있어서 밥 먹을 우리 애들은 두 놈이 있는데 밥 먹을 때 되면 둘이 쫑쫑쫑쫑 응? 그 누나하고 계속 얘기해. 밥을 안 먹고 응? 그래도 냅두는 거야. 왜? 왜 냅둬요? 소화가 그게 아니까 모르는 부모님 같아서 먹거든. 몸들이 갖고 도대체 패지 없어. 그랬을 때 애 상처를 생각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이게. 감정이 개입 때문에요. 애는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아요. 약하기 때문에. 지금 갓 태어났거든요. 땅속에서. 응? 지금 여기가 지금 이파리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오기 전에 어떻게 돼요? 애가 사랑을 받는다는 게 햇빛이야. 응? 근데 이 공포심을 주면은 되겠습니까? 애들은 면역 기능이 떨어졌고 약하기 때문에 사랑을 키워야 돼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사랑이 굉장히 부족하다. 특히 밥 먹을 때 심합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가정에서. 그죠? 이거를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그 감당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들이 흥진되어 있는 거죠? 흥진하게 받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야 돼? 학교 가서. 저 패는 거지. 누구한테? 나보다 약한 놈한테 가서 막 두드려 패는 거. 서로의 말썽 비우느냐. 말썽의 원인 누구 때문에? 부모님이죠. 근데 부모님 그 인지를 해요. 그럼 학교에서 폭력 사건 나면 어디 가야 돼? 쫓겨나야 되죠. 애가 쫓겨나야 되잖아요. 처벌이 강해졌잖아. 그죠? 전화 가야 되잖아. 그러면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 얼마나 큰 타격이야? 근데 그게 전부 누가 유발한 거야? 부모님부터 깨야 돼, 부모님부터. 근데 부모님은 자기가 잘못했어, 안 했어? 아, 왜? 왜? 밥 먹을 때 잔소리한 게 잘못인지? 몰라. 밥 먹을 때 잔소리하면 소화가 안 돼. 이가 이렇게 아래 위로 움직여야 되는데 옆으로 울렁울렁 거리는 거죠. 막 토하려고 그런 느낌 아시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360일 반복되면 애는 어떻게 돼? 이게 점점 심해지면 이를 받는 거예요. 미치죠, 미치죠. 쌓이고 쌓이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얘가 좋으면 어떤 사람이 되면 인자한 사람이 돼. 얘가 좋으면 예의가 바릅니다. 얘가 좋으면 의로운 사람이 되고 얘가 좋으면 지혜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성적 잘 나오게 하고 싶어요. 얘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어? 우리 애기 착하게 살게 해주세요. 결국 얘하고 얘죠. 제일 중요한 거 얘잖아요. 잘 키우기 위해서. 그러려면 이 지혜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자, 경락 보면은 성군이죠. 경락골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7번이죠. 이게 4번이죠. 그 갈비뼈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12번. 늑골. 옆으로 쭉 보면은 이게 2번이지. 극돌기에서요. 그럼 2번. 3번. 4번.
이게 5번이지. 그럼 2번과 3번 사이. 자, 이게 1선이죠. 방광경 1선, 2선이 있잖아. 2번과 3번 사이 뭐가 있어요? 여기 무슨 혈자리가 있어요? 혈자리가 뼈에 붙어 있어? 그 사이에 있어? 동맥. 네? 아니, 이건 이 중요한 뼈 대가리 그 톡치는 극둘기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붙어 있어요? 극둘기와 극둘기 사이에 있어요? 사이. 누가 그래? 맞아요. 뼈 사이에 있는데 그거 명확하게 해야 돼. 뼈에 있다고 하면서 뼈. 아, 특치가 하는데 혈자리 있어요? 혈자리가 뭐예요? 혈이 뭐야? 혈. 이거 이게부터 중요한 거야. 혈이 뭐야? 구멍. 구멍이야. 구멍. 그럼 뼈 특치라는 게 구멍이야? 뼈와 뼈 사이 그 사이 구멍 얘기하는 거죠. 그럼 2번, 3번 요 사이가 뭐야? 명문이야. 그래서 그 옆으로 1.5치 신윤입니다. 신윤. 그 옆에 1.5치 수실이에요. 이게 엄청 중요하다고. 이게 저기를 딱 눌렀을 때 옆에 명문 딱 눌렀을 때 아, 아프다. 자, 명문이 아프면 어떻게 되냐? 이쪽 허벅지가 말을 안 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쪽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갔지? 아프니까. 두 개 다 아프면 어떻게 돼? 먹거나 누워있어요. 그럼 제일 먼저 병원 가서 할 일은 뭐예요, 여러분들? 허벅지 풀어주는 거예요. 뭘로 풀어? 발로. 손으로. 내 허벅지 누워있잖아. 아이고. 이렇게만 하지. 그래도 어디야? 이렇게만 해도 어디야? 불쌍하니까. 아, 그러잖아요. 어르신들 가면은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허벅지 만지면서. 아이고, 어떡해. 여러분들 배우면 침대. 딱 가능성 없게 커튼 쳐야 돼. 뭐라고 그래? 하도 만났어요. 싹 풀어주는 거야. 롤링. 응? 위경을 따라서. 비경 따라서. 자, 이렇게 해주면 어떻습니까? 일어나. 그지? 일어난다고. 여기 그 전상 장골 거기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부터 슬개골 상현. 이게 위경이야. 그 비경은 슬개골 상현 내 측에서 어떻게 되는 젖꼭지죠? 어? 젖꼭지. 자, 그 지점이 비경이에요. 그 위 비경 딱 떨어지면 어떻게 돼? 대퇴사두근이. 이게 풀어진다는 거는 여기가 열린다는 얘기죠. 명문. 생명의 문이 거기서부터 열어져 닫혔던 게. 그러면 그 사람이 누워있다가 어떻게 돼? 일어나볼까? 그게 걸어. 야, 내가 가서 걷게 한 거지. 아니, 병원에 계속 누워있잖아요.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잖아. 내 부모님 누워 계시는데 의사 선생님 잘 빼다 돌아가시네. 그럼 내가 살릴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살릴 수 있잖아요. 내 못 살려요? 살린다는 그 의미는 뭐예요? 사람을 살린다는 의미는 뭐야? 혈액순환이 돼. 혈액순환이 되려면 어떻게 돼? 근육 사이로 혈관이 지나가. 근육이 빳빳하면 혈관이 못 지나가요. 그 혈관이 지나가면 세포가 어떻게 돼요? 영양분을 먹고 기운 차례 안 차례. 모든 세포는 다 돼요. 그럼 혈액순환이 된다는 것은 안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서 지금 이 짓 하는 거 아니야? 뼈 맞추고 근육 풀고. 그죠?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본인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하는 거지? 뼈 맞추고 근육 푸는 걸 뭐를 위해서 해? 지금까지 해왔어. 네? 진짜요? 네.
제가 일단 피가 너무 뜨거워서 맥히면 차갑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쏠릴 거 아니야. 쏠려서 어떻게 돼? 피 압력이 생기면 사람 죽이는 거 봤지? 영화 봤죠? 딱 자르는 순간 어떻게 돼? 피가 팍 터지지? 왜 터져요? 압력 때문에. 압력이 피에 혈관에 압력이 있잖아요. 그게 여기 딱 올라가고 약한 데서 빵 터지는데, 자, 코피가 터진 건 천만 다행이야. 뇌줄 중에 전주가 뭐예요? 코피 터지는 거지. 눈에 여기 각막 터진 거, 그죠? 아,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 뇌 속에서 뿡 터지면, 뿡 터지면 어떻게 돼? 심각한 거야, 이거. 전체 사망률 중에 뇌출혈로 죽는 게 몇 퍼센트입니까? 30% 넘죠? 심혈관계 질환이 뭐예요? 1등지. 현재까지 1위를 달리했어요. 지금 쫓아오는 그 강력한 게 뭐야? 지금 저 밑에서 막 지금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어요. 뭐죠? 대장암이죠. 지금 대장암이 무섭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화기운, 이 음양의 조절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발이 따뜻하면 발은 제2의 신장이라서, 그죠? 발이 제2의 신장이지. 처음에 고객이 따뜻한 발부터 만져. 고수는 발을 만져. 여기가 발이에요. 어? 발을 딱 만져서 차가우면요, 그걸 따뜻하게 하는 게 고수예요. 다른 데 건들지 않아도 다 열려요. 왜? 왜 그래요? 여기만 터지면 스스로 동한다겠지, 스스로. 얘는 건들지 않아도 그래, 양기운은. 계속 움직여, 안 움직여. 끊임없이 움직이잖아. 생각하고, 뭐 눈동자 돌리고, 냄새 맡고. 얘는 한 시간에도 심장이 없어. 심장도 마찬가지. 계속 뛰죠. 근데 이게 따뜻한 기운이 쫙 내려왔다는 건 발이 따뜻하다. 그럼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발이 거의 차서 와요, 고객분들이. 근데 내가 발을 따뜻하게 해줬다. 그럼 끝난 거. 그러니까 하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장 바르게 하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신유가 있잖아요. 신유. 그죠? 신유. 신유를 뚫었어. 자, 뚫고 나서 자, 이 신유가 쭉 타고 내려가면 여기 이렇게 신경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자구신경이. 그죠? 이상근 아니야, 이렇게. 에? 이상근 밑에서 이렇게 삐져나오잖아, 하나가. 쭉 타고 내려가다가 여기 혈자리 뭐가 있어? 오금이라는데. 어, 그렇지. 위중하고 또 그 옆에. 어. 뭐야, 하악혈에 비하면. 아이, 사람들이 참. 위중은 뭐야, 하악혈에? 아, 기본이 내가 갖춰져 있어야지.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방광의 하압혈이 위중이잖아, 방광. 방광의 하압혈이에요. 자, 위양은 3초의 하압혈이야. 그럼 3초 방광이 얼마나 중요해? 그죠? 아니, 고수는 어떻게 돼? 고수가. 여기가 위중이잖아요. 여기야, 그죠? 여기 위중이지, 정 가운데, 맥이 팔딱팔딱 뛰는데. 자, 이거 허리 아플 때 여기다 친구. 직방이에요. 어머니, 그럴 수가. 아, 당연하지. 자, 허리 아프다는 건 시비가 막히다. 그죠? 성장 촉진하는데, 여기 뚫어줘야 되겠죠. 여기 걸린 애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예? 네?
그리고 그 옆에 위양이 뭐예요? 삼초죠? 삼초는 뭐예요? 중초, 삼초, 중초? 삼초, 중초, 사초잖아. 그 삼초는 뭐예요? 순환, 순환계지란, 그죠? 중초는 소화기지란, 하초는 배석, 생식기 배석이죠? 얘는 뭐 하냐면 여기 모든 기가 얼른 보여요. 선천기도, 선천은 부모님한테 받은 기잖아. 이걸 원기라고 그래요. 자, 원기가 모이는 장소가 신장인데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모든 에너지, 그걸 여기를 그래서 정이라고 그래요. 정. 에너지 정자. 여기 기라고 그랬죠. 기가 이 가운데 모이고 여기 신이라고 그래요. 신. 그죠? 신. 그래서 정신이라고 해요. 정신. 그죠? 정신. 정기. 네? 신기.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 여기서는 성이 나오고요. 정에서. 신에서는 명이 나오잖아. 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신명을 받쳐 뭐 어쩌고저쩌고 떠들잖아요. 그럼 일로 모든 에너지, 힘은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에서 힘이 나온다. 그죠? 허리에서. 힘은 어디서 발생하느냐? 허리에서 나오는 거야, 허리에서. 애가 비실비실 되고, 한 몇 시쯤 되면 비실비실 되죠? 한 6시. 6시가 어디야? 여기지, 여기, 6시. 6시면은 5시 30분서부터 7시 30분이에요. 자,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어떻게 내가 힘들다. 확 뭐자? 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 신장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원기가 어떻게 돼? 이럴 때 현명한 엄마는 뭘 먹여? 뭘 먹여? 자, 검은 콩. 또 돼지고기. 또 네? 미역. 과일은? 밤. 자, 금생수하니까 저기 매운 맛이죠. 뭐 먹어? 여기 뭐 먹어? 쌀. 쌀이잖아, 쌀. 이게 쌀 아니에요? 그 다음, 고기는? 말고기지. 말고기. 말고기 사줘 봤어요? 응? 어? 말고기 어디 팔아요? 아니, 우리 제주도만 팔아요? 있지. 말고기 전문점. 아우, 저기. 풍무시장.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 가서 한번 사 먹어봤지. 그 말고기 또 뭐가 있지? 아, 과일이 여기 폐에 좋은 과일이 뭐야? 배지 배. 자, 요런 거를 먹이면 금생수하니까. 애들한테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 되면은 애가 힘들었던 게 많이 좋아지고 어떤 옷을 입혀야 되나요? 그렇지, 흰색. 여기는 검은색을 입혀야 돼요. 그럼 집안에 뭘 갖다 놔야 돼? 이게 물 있잖아. 뭐 어항이라든가. 이렇게 막 폭포처럼 내려오는 거 있어. 어? 키 크게 해서 안 껴, 지금. 잠잘 때 방향은? 이쪽으로 하는 거예요. 아, 그거 해야 돼요. 아, 방해해야지. 내가 그런 얘기한 게 아니고, 옛날 조상인들이 얘기한 거. 그럼 몇 층에서? 1층이나 6층이 좋겠죠? 아, 내가 애를 위해서 어떻게 돼? 1층, 6층 간다는데 누가 뭐라 할까? 네? 자, 이건 전체적인 거고요.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본인 애기 사주를 보고 애기한테 필요한 기운이 있죠. 그걸 넣어주면 되는 거다. 이건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얘기지. 또 이렇게 계속하면 안 돼. 네? 물이 많은 애한테 이렇게 막 애가 어떻게 해야 돼? 나무가 썩지?
많으면 나무가 썩어 안 썩어요? 썩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한 물이 중요한데 그 적당한 물은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물 조절이니까 결론은. 그래서 이제 이 기운을 자, 이 원기가 일로 다 들어간다겠죠? 그죠? 선천, 후천적인 기운이 천기지기예요. 천기. 천기지기인데 천기는 폐로 들어가, 폐. 그래서 얘는 피부하고 코를 통해서 콧구멍 있죠? 이 구멍을 통해서 폐! 폐장으로 보이는 거야, 이게. 그 지기는 이 땅 속에 있는 거 있죠? 땅 속에 있는 게 입으로 들어가, 입으로. 입으로 들어가서 비장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땅 속에서 나는 모든 게 뭐야? 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직이라 그래요. 그 여기는 땅 속에서 나는 걸 입으로 들어가는 걸 오미라 그래요. 오미. 오미가 뭐가 있어? 여기 신맛이지? 신맛. 임신을 하게 되면 간 기능이 어떻게 돼? 떨어져요. 왜? 애기가 쭉쭉 빨아먹거든. 그러면 이게 고갈되기 때문에 신맛을 먹는 거예요. 김치. 그죠? 신김치. 여기는 쓴맛. 모든 약의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게 뭐야? 쓴맛이지. 혈액순환 잘 되는 게 쓴맛 아니에요. 약은 그래서 어떻게 돼? 써야 된다겠지. 근데 요즘에도 쓴 거 안 먹어. 약발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뭘 먹어요? 쓴맛을 먹는데 쓴 게 대표적인 거야. 쓴 게 대표적인 게 뭐야? 쓴맛. 이런 거 아주 그 상추도 쓰는 상추 있죠. 응? 응. 그 가장 좋은 게 연 금. 응? 연금. 그 여기는 단맛이지. 저 소환 될 때 뭐 끓여 먹죠? 호박. 그죠? 응? 어르신들이 아 그냥 막 늙으러 막 갖다가 그래요. 팍 그래갖고 거기다가 설탕 넣어요? 검은 설탕 넣습니까? 늙은 호박 속에 검은 저기 설탕 넣죠. 흰설탕 넣어요? 아 근데 뭐 설탕 넣더라고요. 엄마 하는 거 봤어. 그 소금도 넣어요? 그럼 이거 끓여 먹고 나면 어떻게 돼? 기운 차려 안 차려? 차리잖아요. 이 토를 잘해야 돼.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토야. 왜? 이 토가 얘거든. 얘가 토야. 음양의 중심점, 성구리 토입니다. 결국은 제가 여기 얘기했죠. 허벅지. 응? 자, 이 성구를 바로 잡으려면 얘를 해서 풀어줘야 돼. 비위를 풀어주면 성구리 바로 잡아요. 중심이니까. 응? 비위가 나쁘면 얼굴이 어떻습니까? 입술이 큰다, 갈라진다, 뭐가 난다, 그죠? 그 생각이 많아지고, 그리고 살이 갑자기 막죠? 아니면 쭉 빠지고. 그리고 사지가 어떻습니까? 손발 차가워요. 손발 차가우면은 의심해할 장부가 폐대장이야.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손발이 찬데 왜 폐대장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산소예요. 산소 부족. 산소가 부족하면요 우리 몸에 손발이 차요. 그죠? 산소를 활성화해 주는데 가장 좋은 장부가 뭐예요? 폐대장이지. 그 대장부터 쑥 빼내야 되거든요. 그 고객이 처음에 딱 오면 저는 대장부터가 어떻게 알아요? 대장 똥이 들어있는 거야.
진찰 부위가 어디야? 콩에 반응 부위. 학국이지. 배웠잖아요. 사관을 중에 하나. 학국, 그 다음? 곡질. 그 다음? 천주. 천추. 그죠? 모혈이지, 대장의 모혈. 그 다음? 대장류. 응? 그리고 폐. 폐는? 중국. 중국. 여기 딱 걸려요, 여기. 그리고 또, 소상. 소상 보세요, 소상. 소상은 체했을 때도 한 방 따는 데지? 응? 그리고 공체. 아주 이게 탁월하지, 공체는. 뭐해? 진짜 똥과. 그리고 하나 곁들여서 얘기하면 을경학금이에요. 응? 자, 배설에 도움을 주는 장부가 간이야. 그럼 간에 좋은 장부가 뭐가 있어요? 일단 간유가 있겠지? 그리고 이 기운이 있겠지? 그죠? 그리고 이게 관원도 이게 비관신 교회합니다. 관원 일자리. 어? 그리고 여기 태충. 아, 그 유명한 태충 있죠, 여기. 예. 그죠? 그리고 여기 삼운교. 여기 비관신 교회지. 예. 그리고 여부 중도. 자, 그 정도만 해주면요. 이 대장에 아주 그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잘 나오게 하는 게 식이섬유죠. 저희가 이게 화이바라 그래요, 화이바. 이게 질경이 씨앗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한의사분이 주재한 건데 굉장히 강하게 집어넣어서 거기다가 야. 그래서 그걸 먹으면 배가 안 아프고 싹 나와요. 그 우리 애들 감기 딱 걸리면 뭘죠? 저거. 그럼 감기? 약 안 먹어도 돼. 감기약이 얼마나 해로운지 아시죠? 감기약이 뭐가 들어있어요? 뭐가 들어있어요? 약 성분이 뭐가 있어요? 응? 황산제약 또. 대표적인 소화제. 소화제. 또 뭐가 있어요? 해열제. 고고객이요. 그게 우리 몸에 좋아. 나쁘요. 그래서 똥을 딱 빼면 어떻게 돼요? 똥을 딱 빼면 알아서 몸이 치유가 돼요. 그래서 고객이 딱 오면 똥부터 빼라고 딱 권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딱 먹고 오면 어떻게 돼요? 뻥 뚫려. 그리고 내가 그때부터 내 관리하기 좋아 나빠. 좋죠. 막막하고 들어간다 근데. 막 고통스럽지, 힘들어 갖고 막 왜 그렇게 해? 응? 여기 똥이 가득 들어 있는 상태에서 눌러봐야 또 이 눌러댈게 더 가. 여기서 내밀려. 결국 들어 있는 똥을 어떻게 바깥으로 내보내는 게 급성분죠. 옛날 고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고객이 먼저 오면 들어 있는 우편물부터 제거하라. 그것이 위에서 걸렸을 때는 토해서 없애고, 밑에서 걸렸을 때는 설사를 해서 없애고. 딱 나와있어요, 그게. 그러면 살 것이다. 그게 기본이 아닌 기본. 그죠? 근데 그거를 요즘에 하는 사람이 있나요? 응? 손집으로 일부러 하는 사람이 있어? 없죠. 없잖아. 그 고서가 상당히 뿌리야, 뿌리. 그 자꾸 고서를 무시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조상이 없는데 내가 나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사주에서 보시면 내가 어디에 있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부모궁이잖아. 아빠, 엄마. 여기는 조상궁이죠. 그럼 내가 여기 경금이고 여기 을이 있어.
자, 내가 조상의 기운하고 합의되지. 그 조상이 날 도와줘, 안 도와줘? 도와주는 거야, 의견 갖고. 이걸 잘 보시라고. 내가 그냥 태어났나고. 아니잖아. 당신 조상의 은덕을 받고 태어났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응? 경금인데, 응? 이 토가 있다. 여기에. 응? 그것도 무슨 토? 뭐 미토라든가, 아, 축토가 있으면 어떻게 돼? 기운 확 받는 거지? 토생금으로. 부모님 기운을. 그래서 본인 자리에 본인이 딱 여기 이 자리가 자기 자리가 있잖아. 딱 갖춰져 있고 그 기운이 월지 기운을 딱 받고 전체적으로 사주가 깨끗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깨끗합니다. 근데 지저분하고 혼박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접목시켜 갖고 어떻게 돼? 관리를 하는 거예요. 고차원적인 관리가 돼. 부부라고 부부. 간하고 대장은 부부예요. 그래서 간암이 걸리면 대장암도 저기가 되는 거야. 간이 안 좋으면 이 배설이 안 돼요. 그리고 대장이 좋아. 그러니까 간이 나쁜 사람들은 우선 배설부터 시켜라. 간으로 죽는 사람 많잖아. 그죠? 많잖아, 요즘에요. 그리고 눈이 막 침침해서 안 보이잖아요, 점점. 실명되는 사람들도 많죠. 근데 그 사람을 배설을 시켜서, 그죠? 간이 좋아진다면, 그게 빠르지 않아요? 네? 그게 빨라요. 그리고 때가 있잖아, 때가. 사람이 이 때에 따라서 나고 죽고 병들고 하는 거죠. 그 때를 보는 거 아니야. 그죠? 그 때에 맞춰서 관리를 하는 그 시스템을 제가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도 딱 보면 사주를 먼저 딱 봐요. 응? 그래서 걔가 어느 때 좋아지고 나빠지는 걸 먼저 알아야지 내가. 그래서 관리가 들어가는 거지. 응? 그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죽을 애는 죽어요. 그 원망은 내가 받을 거 아니야. 최선을 다해도 사는 거 아니야. 내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잖아. 죽어가는 사람 살릴 수 있어 없어요. 못 살린다니까. 북한의 김일성이 왜 죽었어요? 그 사람 영웅이 그 신이잖아. 그 사람 그 주변에 다스리는 의사들이 한두 명이야? 그 사람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다 할 거 다 하잖아. 근데 죽었지. 냉철하게 생각을 하시면요, 이 우주의 기운은 대단한 거예요. 이거에 맞서서 싸운다는 거는 너무한 짓이야. 네? 자연을 어떻게 이깁니까, 인간이. 그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순리대로 따르라 했잖아, 순리대로. 이렇게 순리대로 따르면 돼. 을미잖아, 을미. 그죠? 을경, 합, 금. 이게 금이거든. 올해 기운이. 근데 금 기운이 을이니까 약하잖아요. 불급이잖아. 그죠? 그럼 이 화 기운이 강하다는 얘기야. 점점 따뜻해질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따뜻해지나. 뜨거워진다는 얘기야. 그 기운이. 엄청나게 강해져요, 올해. 그럼 뜨거우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어, 우리 몸에서. 화에 대한 그 질병이 막 생기지. 그리고 너무 뜨거우니까 어떻게 돼? 금, 폐대장에 문제 팍 생기죠? 그리고 밑에는 축, 미니까 미, 밑도 축토하냐. 습하죠, 이게 기운이. 습하면 어떻게 생겨요? 소화도 안 되고, 짜증나고, 뭐, 기운도. 관절염도. 예, 관절염도 생겨요. 올해 기운, 을만 딱 봐도 어떻게 돼? 팍 나오는 건 그게 오운육기약이거든요. 황제내경의 오운육기약이 7편이 운기 7편. 자, 그거를 한도석 선생님 몇 번 읽었어? 만 번을 읽어, 만 번을. 다 텄네요. 그래서 쓰신 책이 뭐예요? 우주 변화의 원리. 대단한 책이죠?
그제 사보셨습니까? 아, 저거나 썩봐요. 엄청난 거 지금 힌트를 줬는데. 우주변화의 원리라는 책은요, 대단한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이해만 할 수 있으면요, 엄청난 경기에 올라가신 거야. 그 첫 페이지 이렇게 넘기다가 졸릴 거야, 아마, 잠시슬. 뭔데, 페이지 너무 이해가 안 되지. 아, 저도 그랬어. 하도 좋다길래, 얼른 샀지, 저는. 또 그런데 또 기가 얇잖아. 그죠? 우주변화의 원리. 와, 그분이 죽는 날까지 예언을 하셨어요, 자기가. 응? 추위에 죽는다, 그날. 근데 제자분들이 다 와서 봤지. 정말 그날 죽는다. 아, 그 시간. 그 두 시간만 넘기면 되잖아. 그죠? 춥시니까, 춥시니까 몇 시에요? 어? 어? 1시 30분서부터 3시 30분이요. 요거를 넘기지. 근데 본인이 죽는다는 얘기를 몇 년부터 하셨습니까? 오래전부터 얘기했어요, 제자님한테. 근데 그 사람들이 믿어 안 믿어요? 믿어 안 믿어요? 그것도 시까지 얘기하면 믿어 안 믿어요? 안 믿죠. 안 믿었어요. 그분이 그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야. 그죠? 그러면은 저희가 믿고 따라야 되겠죠. 왜 믿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자꾸 허황된 얘기라고 생각을 해, 사람들.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옛날로 얘기하면 왕이나 그 몇몇 사람들만 공부했던 거야. 왜? 미래 한 분이기 때문에. 사주 명리학이잖아요. 그럼 애들도 어떻게 돼? 좋아지는데. 이 기운을 접목시키면 굉장히 빠르죠. 네? 내일 변화도 못 했는데 오늘 어떻게 알았어요? 왜 누구나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거기에 경우에 이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있어. 그리고 내정법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이 무오일이잖아. 무오일이에요, 오늘이. 그죠? 내일이 김입니다. 내일 저녁부터 경신이 들어가요. 경신기도. 아시죠? 경신기도 아세요? 몰라요. 경신기도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경신기도 들어갔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야, 이게. 하늘의 기운이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인간의 기운도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어떤 꼭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 얘는 여기서 출발하고 얘는 여기서 출발한단 말이죠. 이렇게 돌아가다가 얘가 여기서 만나고 얘가 여기서 만나. 이렇게 딱 구멍이 딱 열려요. 그럼 천지가 열린단 말이야. 그 천지가 열리게 되면 내 몸에 신이 있어요. 잡신이. 삼기라고 해, 삼기. 그 신들이 나가. 언제? 잠잘 때. 그럼 옥황상제가 저승사자를 딱 보내잖아요. 살상부를 딱 적어요. 그럼 걔들이 일러 바치는 거야. 하, 얘가 어젯밤에, 그러니까 그 두 달에 한 번이니까 두 달의 행적을 뭐야? 쫙 일러 바쳐요. 무슨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그럼 그걸 딱 적어서 옥황상제 딱 보고, 아휴, 얘 60살 걸 어떻게 돼? 야, 50세로 낮춰. 살생부를 적어요. 그럼 이날 그날 내가 잠을 안 자면 이 내 몸의 귀신이 바깥으로 눈나. 근데 단 1초라도 돌려 깔끔하는 거야. 딱 어? 아이고 벌써 가서 고자리 했어요. 그렇게 빨라. 그 1초라도 졸지 않고 밤새 뭐하는 거야? 수행하는 거야. 근데 언제부터 왔습니까? 언제부터? 어제부터, 응? 어제 기사부터, 아니 정사부터 이렇게 3일, 그러니까 경신일 3일 전,
경신일 3일 후까지 그러니까 일주일간 뭐예요? 수양을 하는 거예요. 정신 수양. 그 사람들이 북도 하려고 했잖아요. 상당히 이제 수양을 많이 해서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하늘처럼 세상을 많이 내다보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 기운이 가장 빠른 게 경신 후예요. 그래서 내일 저녁부터 전국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요. 응? 산에. 그 사람들은 산꼭대기에서 밤새 만다. 대단한 정신력이들. 그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도인들은 다 모여. 응? 이날만큼. 그래서 천지자연이 열리는 그 날이기 때문에 저희는 엄청 중요합니다. 내일 모레 그리고 이 동방, 동방의 이 신하고 싸워요. 얘는 무조건 잠재우려고 하겠지. 그냥 나는 잠 안 자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이기면 올해 입춘지나고 첫 경신이야. 여섯 번 경신했는데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 잘하시면 나머지 거는 어떻게 돼? 다 잘할 수가 있어요. 그 얘는 또 뭐냐면은 의술. 생명을 살리는 신이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중생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다스려지는 곳이 이곳이에요. 그래서 이 기운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사람을 다스리는 활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는 걸 살리는 기술을 하게 돼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사주에 목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데 상당히 고달픕니다. 꼭 잘 아시고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이 있다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내가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갖고 타고난다. 더욱더 정진하고 매진하시면 크게 성공합니다. 보통 저희가 아닐 정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장금이 보셨죠? 네? 어휘보다 더 뛰어난 손재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상당히 좀 고쳐앉은 얘기를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동양의 의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분화시켜서 여러분들이 관리할 거는 기본이 360이별이고요. 이건 무조건 아셔야 돼요. 이게 365.4분의 1, 그죠? 응? 그리고 이 돌아가는 조표가 360이거든요, 1년. 그래서 요 기준에 맞춰서 이게 운행이 되니까 요거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혈자리를. 그죠? 그리고 해와 달. 자, 1월에 의해서 어떻게 돼? 1월에 대해서 병이 나고 병이 병이 생기고 병이 낫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에 그 돌아가는 주기가 24절기야. 그게 인맥이에요. 인맥 24열. 그리고 달의 주기 28. 그죠? 28일이죠? 네? 그게 동맥이에요. 그러니까 해와 달의 운행에서도 어떻게 돼? 문제가 생기면 병이 생기는 거야. 재앙이 생기고. 그게 뭐야? 일식. 월식이죠? 그래서 일식, 월식이 생겼을 때 어떻습니까? 국가에 재앙이 생긴다. 큰 일이 벌어진다. 아닙니까? 그죠? 그 참고로 올해가 3, 본명성이 3이에요. 3, 4, 5, 6, 7, 8, 9, 1, 2. 저기 5황에서 이걸 암살이라고 그래, 암살. 자, 이쪽. 묘월이죠, 묘월. 지금 아직 안 왔어요. 이때쯤. 자, 충분이 딱 지나면서,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어느 쪽이냐면, 정금 쪽입니다. 네? 특히 누가? 자, 1월 본명석으로 타고난 사람들. 응? 1월. 1이라는 본명석을 타고난 사람들.
만세를 보면 나와 있어요 거기 처음에 첫째 네, 이제 그 본명성에 나와 있는데 뭐 굉장히 중요한 게 왜냐면 작년에 4, 5, 6, 7, 8, 9, 1, 2, 3. 자 이거 오왕이 3을 극했잖아요. 여기 암살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월하고 진손 4월이었거든요. 어? 진월 4월. 이때 무슨 일 터졌어요? 어, 세월호가 이때 터진 거예요. 그리고 그 부산 그 눈 많이 내려서 그죠? 학생들 다친 거 이때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때라고 이때. 묘월. 그러니까 이게 1월달 지금 입춘 지났죠? 응? 경칩 충분한 때. 응? 어때?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할 거면. 이거는 다 이제 이 시간, 이때에 맞춰서 만들어 놓은 거야, 저게. 저게 구성학이에요. 구성학이고, 뭐 기무금갑도 저런 식으로 6판이 짜지, 그죠? 9궁이 짜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건 제가 이제 동그라미를 그려서 그렇지. 이 기운이 태울 신수 아시죠? 태울 신수. 태울 신수, 육임. 육임은 이제 그 월장에다가 딱딱 집어넣어갖고 그 시간에 딱 오면은 저 손님이 못 때려맞는 딱 있는 거야. 마음. 응? 자식 때문에. 어떻게. 좋게 깨가 되는 거지, 한마디로. 그 다음, 기문 동작. 자, 이번에 인사. 사람의 모든 일. 얘는, 방향. 땅 있죠, 땅. 땅에서의 변화. 여기는 하늘. 하늘의 변화. 그래서 저 세 개만 통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대단. 저도 지금, 많이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갈 길이 없네요.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받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습니다. 궁금한 거 없으세요? 궁금한 거 있으세요? 키스코 테크 얘기했잖아요. 네. 전체를 못 다스려요. 그렇게 관리하면 아주 힘들어. 근데 이게 제가 운행, 이거를 머리를 크게 넓게 하시면 크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하나에 구조돼서 그런 거, 애들을 위주로 한다는 거는 전체를 못 보고 한다지만 나머지는 다 못 보고. 그거는 카페 들어가서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계속 이걸 들으셔야지 알아요.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쉬운 것도 아니에요. 또 다음. 없어요? 7개 하겠습니다.